서울은 레이어다. 사진과 영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건축 사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술관과 아니면 다른 작가들과 함께 협업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성건이라고 합니다. 사운드 디자인 기법들을 이용한 음악과 그 기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시티스코프 마이크로스케이프는 서울이 오래된 건물들과 그 건물들이 있는 풍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가닿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작업입니다. 서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서울을 왜 좋아하는지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도시와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강인 것 같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목적과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강은 꼭 가보라고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재개발 직전의 아파트 단지들을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오래된 아파트들만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건물들도 똑같이 쌓이고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은 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